자, 국정감사 준비하고 또 대응하느라고 진짜 고생하셨어요.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. 독한 놈 옆에 있으면은 고생 받는다고. 이게 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그 국정감사 두 팀 안 왔어요. 제가 있는 바람에 우리 행안위 할 건데 예? 국토위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. 그 정도의 벼락은 다 견딜 수 있는데 아주 센 벼락이 있습니다. 절차 위반, 편법, 에이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. 이거 다 문제 돼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경찰서 불려다니는 거 다 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성남에 시장할 때 근무일 기준으로 4일에 3일을 경찰, 검찰, 수사, 감사원, 행안부, 경기도, 감사 맨날 압수수색하고.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 하도 불려다녀가지고 공무와 관계된 거는 다 변호사를 입회시켜줬어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쁜 거 안 시키잖아요. 내가 그건 자신 있는데 나쁜 거 안 시키니까 절차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어떻게 잡힐 걸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. 진짜 벼락 맞을 수가 있습니다. 산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. 독한 사람 옆에 있다고 벼락 맞지 마시고 잘 좀 챙겨주십시오.